농한기인데도 마을을 꾸미고 다양한 체험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잘 산다고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요. 이 마을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속리산 자라, 충북 보은군 산해면에 있는 아담한 마을. 옛날부터 학자와 효자 여부가 많이 났고 사과, 시래기, 대추 등을 농사지어 분옥이 된 사람들이 많아서일까요? 그 마을 잘 산대, 대박이 났대, 이렇게 소문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예. 마을 이름이 잘산대 대박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원래 저희 마을이 산대리인데 우리 마을이 체험 휴양마을로 되면서 우리 마을을 좀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좀 하자. 그러면 이름을 다시 만들어보자 했는데 마을 주민 한 분이 자 그럼 우리 마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이름을 갖다가 잘산대로도 한번 줘보자 해가지고 잘산대로 저희들이 개명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 농촌진흥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덩굴 식물인 박을 소개받았습니다. 60여 가지의 박이 주렁주렁 매달린 마을. 구경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7월이 되면 대박축제를 여는데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숲체험, 사과두부 만들기, 볏짚과 박으로 공예품 만들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손재주가 뛰어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볏짚 공예를 잘 하시는 어르신께서 체험객들을 직접 가르치는데요. 전시품 좀 보세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박공예 전시관에도 주민들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수준이 대단합니다. 박공예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박을 사용하는데요. 인두화를 그리거나 조각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목판 위에 인두화를 그려봅니다. 조용한 가운데 몰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편안해졌습니다.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 주민이세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예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이걸 하면 정신 수양도 되고요. 또 이걸로 배움으로써 또 다른 사람이 올 때, 또 학생들이나 올 때 또 이걸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빨리 가면 인두와 강사님도 이 마을 주민이신데요. 전직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십니다. 얘를 빨리 보내면 탈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아트와 똑같은데 얘를 천천히 가면 온도를 충분히 전달받으니까 나무에 태워져요. 인두화 강사님은 앞으로 잘산대 마을에 생기는 농촌체험 인성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맡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그려보는 인두화 쉽지는 않았는데 꾸준하게 배웠던 주민들이 요령을 알려주셔서 그나마 덜 힘들었습니다. 저도 인두화를 해보니까요. 약간 그 장작 타는 향기를 맡으면서 뭔가 편안한 마음으로 이 행복이라는 글씨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면 복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행동을 해서 꼭 여자가 들어오게끔 복이 들어오게끔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겨울에는 잘산대 마을에 얼음왕국 축제가 열립니다. 찾아오는 어린이들을 위해 신나는 겨울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얼음 겨울 축제를 위해서 이거 저 탑 다 세우는데 요거 같이 한번 딱 맞춰가지고 한번 세워봅시다. 또 내가 잡을게. 얼음 탑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는데요. 긴 대나무를 여러 개 묶고 호스를 매달아서 세웁니다. 여러 해 얼음 탑을 만들어 본 경험이 쌓여서 이젠 전문가가 다 됐다고 합니다. 이게 기둥하고 기둥 사이를 이 대나무를 하나 더 묶어주면은. 그죠. 그러니까 밑에가 전체 통으로 다 얼고 위에만 이렇게 탑으로 올라가니까 얼음도 좀 특이하게 이뻐질 것 같아. 웬만한 2층 건물보다 더 높은 얼음탑이 될 건데요. 계속 얼어가면서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하부가 튼튼해야 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지금 얼음 탑이 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잖아요. 예, 예. 와, 진짜 이게 지금 높게 이제 세워졌는데 어. 그럼 이런 조형물을 어. 몇 개 정도 만들 예정이세요? 한 40여 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40여 개요? 예, 예. 아, 그래야지 좀 뭐 볼품이 있지. 그렇군요. 그러면 어, 이제 이거 조형물을 만들면은 어. 눈 오기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갖고 안 되죠. 이제 물을 퍼야 되는 거지 눈 와서 흘리는 게 아니거든. 아. 날이 좀 추워갖고 물을 퍼서 저 위에서 이제 물이 떨어져야지 얼음이 오는 거지 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단 눈이 오면 경치는 좋지. 일단.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이 조형물 한 40개 정도 만들 예정이시라니까 네. 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죠. 우리는 그럼. 뭐. 장갑까지 끼고 제대로 도와드려야죠. 워낙 긴 대나무라서 한 번에 세워서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본 골격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얼음탑의 모양을 다양하게 구성하는데요. 물 뿌리는 방법과 양, 그리고 기온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 예상치 못한 얼음탑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아, 제 손길로 이렇게 뼈대가 완성됐는데 어. 어떤 얼음 그 탑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얼음 왕국 네. 축제 때 네. 이 얼음탑만 구경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요 물이 있는데 여기가 얼음이 얼면 썰매듯 하고 또 빙어 낚시도 할 수 있고 요쪽에 보면 여기는 저 눈 썰매듯 할 수 있고 또 우회쪽에는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뭐 즐겁게 즐기셔도 되니까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체험관 옆에는 미니어처 공원이 있습니다. 보은의 주요 관광지와 유적지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으니 더욱더 신기하고 흥미진진합니다. 와,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미니어처 공원을 만들 계획을 하셨어요? 저희 마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하면 될 거를 보은 군하고 저희 마을하고 같이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령화도 되고 또 학생들이 와서 체험거리를 만들자는 관념에서 보은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해서 보은군 미니어처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은 미니어처 공원은 2007년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선정됐는데요. 그 후 여러 해 동안 주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니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찬웅과 함께 떠나는 초스피드 보은의 역사기행. 지금부터 떠나볼까요? 신라시대 3년 동안 쌓았다는 삼년산성. 이곳은 전략적 요충지라서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삼년산성을 어디라고 넘보느냐? 내 이놈들 당장 물러가거라! 고려 태조왕건이 점령하려다가 대패하고 물러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보은읍을 지나 말티고개를 넘으면 속리산에 이릅니다. 조선의 세조가 법주사에 행차한 적이 있는데요. 가마가 소나무에 걸리려는 순간 스스로 가지를 들어올렸다고 합니다. 짐을 알아보다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저 소나무에게 정이품의 벼슬을 내리거라. 신라 진흥왕 14년에 창건한 법주사. 33m 높이의 금동 미륵대불이 앙증맞게 보이고 팔상전을 비롯한 여러 점의 국보가 제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나미아비타불 간센보살. 속리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천안봉을 중심으로 비로봉, 문장대 가는봉이 활처럼 휘어져 뻗어나가면서 백두대간의 힘찬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니어처 공원 한켠에 비석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혹시 광개토대왕비를 미니어처로 만들었나 했는데요. 다가서서 보니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는 미니어처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보니까 창씨개명 거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비석이에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성씨개명 반대사 운동비입니다. 이제 성씨개명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강제로다가 막 고문도 하고 그래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면서도 성씨개명을 이 마을 주민 한 명도 안 하고 이런 자료가 지금도 학교나 도에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비를 갖다 세워놓은 겁니다. 문화 류씨의 집성촌인 잘산대 마을.
조상들은 일제에 항거하는 용기와 절개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손들은 자랑스러운 마을의 역사를 되살려서 전국 최초로 창씨개명 집단 사적지로 지정받았습니다. 창씨개명 항거에 의한 이건 민족에 대한. 제가 오늘 잘산대 대방마을 둘러보니까 네. 정말 다채롭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도시 학생들이 와서 이 자연을 가지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를 가르쳐주는 자연 마루치 인성학교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이 돈이 아닌 진짜 행복이 뭔가를 노력하면서 우리 마을을 영구적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생태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꿈입니다. 자연산대 마을 사람들은 마을 이름처럼 오늘도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자연, 자랑스러운 조상의 얼까지 이 모든 것을 간직한 잘산대 마을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보라고 권하고 싶은 마을, 다시 한번 대박을 예감해봅니다.